어떤 인공지능이 나를 더 심쿵하게 만들까? 그런 걸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어렵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커넥트 AI 랩 여러분의 AI 멘토 제이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으로 써진 글들을 보면서 뭔가 이거 너무 딱딱한데? 너무 인공지능이 쓴 것 같은데? 내가 요청하는 그런 감정과 뉘앙스를 잘 담지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공지능이 글을 생성을 하는 건 너무 잘 되는 시대가 왔는데 글을 뭔가 잘 쓰고 사람처럼 쓰고 감정적으로 쓰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아쉬움이 있으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그런 인공지능 글쓰기는 클로드 AI를 사용한 그런 글쓰기인데요. 이 클로드 AI는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졌어요. 이 엔트로픽이라는 회사는 오픈 AI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그런 회사인데요. 엔트로픽은 Constitutional AI를 만들자라는 미션에서 시작된 그런 회사입니다. Constitutional AI는 조금 더 정직하고 사람을 해하지 않고 신뢰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드는 철학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순히 정보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사람답게 소통하고 감정을 넘고 이런 기능에 조금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클로드 AI가 글쓰기에서 잘하는 분야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메일이나 아니면 업무 보고를 할 때 이메일 써줘, 이메일 답장해줘, 보고서 써줘 할 때 너무 딱딱하지 않게 사람처럼 그렇게 글을 쓰는 재주가 있어요. 두 번째는 슈퍼 기억력, long context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long context를 가졌다라는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소설이나 아니면 연구 논문을 읽을 때 그게 엄청 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한 시간 안에 다 읽었습니다. 근데 앞에 부분, 중간 부분 이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클로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 한 권 정도를 전부 다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드는 20만 토큰의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ChatGPT의 GPT-4o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토큰 저장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보고서나 논문, 소설을 쓰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클로드를 쓰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세 번째, 미묘한 뉘앙스를 잘 씁니다. 부드럽게 말해줘, 좀 더 친절하게 해줘, 나의 감정을 담아서 조금 더 사랑스럽게 이야기해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미묘한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게 클로드의 기능입니다. 네 번째, 클로드는 정보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글을 굉장히 잘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쓸 때나 아니면은 작사를 할 때 인공지능이 이러한 단어를 쓸 수 있어?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창의적인 글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클로드 AI를 쓰는 방법을 아주 쉽게,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그 클로드 AI와 ChatGPT를 한번 비교해보면서 어떤 인공지능이 더 글을 잘 쓰는지, 어떤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더 마음에 드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처럼 컴퓨터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인터넷 창을 열어주시고요. 스마트폰에서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창을 열어주셔도 괜찮고, 그리고 앱스토어에서 클로드, C-L-A-U-D-E 라고 치시면 이렇게 앱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앱이 더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설치 누르셔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컴퓨터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다른 점은 좀 위치가 다를 순 있어도 글씨나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똑같으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잘 보시면서 따라서 실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글에서 CLAUDE 라고 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럼 왼쪽 위에 이 주황색 로고가 있고 클로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클릭을 한번 해보실게요.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근데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화면이 뜨고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왼쪽에는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는 그런 창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구글 아이디가 있어요 하시는 분은 구글로 계속하기 누르시고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계속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구글 아이디가 있어서 이 구글로 계속하기를 누르고 제가 미리 가입해 놓은 아이디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회원가입이 다 되셨으면 이런 창이 보일 거예요. 가운데에는 우리가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는, 지시를 하는 그런 창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새 채팅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동안 여태까지 우리가 대화했었던 채팅에 대한 히스토리가 전부 다 써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새로운 대화를 만들고 싶으시면 이 새 채팅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프로젝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뜰 건데 여기서 새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긴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한 달, 두 달 할 겁니다 라고 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커넥트 AI 랩 구독자 100만 만들기 프로젝트,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시나요? 목표를 써주고 프로젝트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이 오른쪽에 보면 프로젝트 지침 설명이 있어서 이 지침 설명을 누르게 되면 인공지능을 제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너는 유튜브 전문가야.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지식을 전달할 수 있게 나에게 도움을 줘 라고 하고 지침 저장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인공지능과 앞으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인공지능이 대답을 하게 될 텐데 이 지침을 기준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야? 라고 물어보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컨텐츠 제작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유튜브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는 이 프로젝트를 누르시고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든 이 프로젝트를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대화를 하시면 이 프로젝트 지침을 내린 것을 기반으로 대화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었던 모든 채팅들은 이 아래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 채팅을 누르셔서 대화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런 화면이 뜨죠. 오늘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라고 써 있는 부분에는 제가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아래 보면은 이 클로드 3.7 소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클로드 3.7 소넷은 클로드의 유료 인공지능 모델이고요. 유료가 아니신 분들은 이 3.5 하이쿠가 보이실 겁니다. 또는 이 3.5 소넷 같은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유료 버전이신 분들은 이 3.7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이는 인공지능 모델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를 보면은 이 플러스 파일 업로드, 스크린샷 캡처하기, 깃헙 추가, 구글 드라이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프로젝트 사용하기를 누르시면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들었었던 그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여기서 대화를 한다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 파일 업로드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PDF 파일들 아니면 한글 파일들 그런 파일들을 업로드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어린 왕자 소설을 PDF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가져와 볼게요. 어린 왕자 소설이 이렇게 굉장히 길어요. 77페이지거든요. 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파일 업로드를 누르신 다음에 우리가 받았던 어린 왕자 그 PDF 문서를 넣으면 문서가 굉장히 김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2400줄이나 돼요. 그 의미는 뭐냐면 클로드 AI가 이 PDF를 전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컨텍스트, 아까 우리가 말했던 슈퍼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설을 세 줄로 요약해줘 라고 하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클로드 AI가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70페이지가 넘는 어린 왕자의 PDF를 전부 다 읽고 이 요약해주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소설의 의미는 뭐야? 또 주인공이 이 소설을 통해서 세상에 말하고 싶은 것은 뭐야? 라고 이제 물어보고 이 위에 버튼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긴 PDF나 문서들을 많이 사용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long context, 슈퍼 기억 능력이 없으면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클로드는 이렇게 슈퍼 기억 능력이 있어서 엄청 긴 소설과 논문이어도 그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에 맞는 답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뉴스를 보고 있어요. 뉴스.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스크린샷 캡처하기 눌러서 우리가 봤었던 속보 SK텔레콤 유심 보유량 100만개 이렇게 치시면 우리가 아까 보던 뉴스를 스크린샷 해서 컨텍스트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질문과 지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뉴스를 요약하고 유심이 해킹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10살짜리 조카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줘 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미지를 캡처한 것을 기반으로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유심히 해킹되었을 때 많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유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단 저는 오늘 플러스 이 스크린샷 캡처하기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추가로 뭐 깃헙과 구글 드라이브가 있는데 이 깃헙은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플랫폼이에요. 이렇게 이게 깃헙인데 저도 깃헙이 있거든요. 레파지토리라는 데 들어가면 이 사람이 여태까지 개발해 놓은 모든 코드가 여기에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기반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개발하던 것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 코드를 조금 더 개선해줘 이 코드를 조금 더 잘 써줘 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구글 드라이브에서 추가 를 누르게 되면 이 구글 드라이브는 구글이 가지고 있는 온라인 저장 공간인데요. 꼭 컴퓨터에다 모든 내 사진과 문서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구글 드라이브라는 곳에다가 우리의 문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잘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지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입문 버전이니까 뭐 클로드와 구글 드라이브는 보지 않고 파일 업로드와 스크린샷 캡처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색 도구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스타일 사용을 누르시면 여기 스타일 생성 및 편집이 있는데 이 인공지능이 어떤 스타일로 말을 할지에 대한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춤 스타일을 만들게 되면 스타일을 여기다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인공지능이야. 또는 말 끝에다가 에헴을 넣어 라고 뭐 해도 되고 아주 남성적이고 나이가 80대인 사람의 말투를 사용해. 이렇게 스타일 생성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대답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심층사고 모드를 누르시게 되면 그냥 바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분석적으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층사고 모드를 누르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2025년 트렌드 키워드를 분석해서 블로그 글 써줘 라고 하고 엔터나 이 위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사고 과정이라는 게 생겨서 이 유저가 어떤 것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키워드를 분석하고 그리고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심층 사고 모드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글을 더 잘 쓰고 싶을 때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그럼 멘토님, 이 ChatGPT도 다 하는 건데 우리가 왜 클로드 AI를 써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몇 가지를 한번 ChatGPT와 클로드 AI에게 똑같은 지시를 해보면서 어떤 것이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새 채팅을 누르시고 ChatGPT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ChatGPT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 전에 컨텐츠 입문편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긴 건 굉장히 똑같이 생겼어요. 이 클로드는 여기서 인공지능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3.7은 가장 좋은 인공지능 모델이니까 가장 많이 쓰는 3.5 버전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ChatGPT도 4.5 이 가장 많이 쓰는 인공지능 모델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그리고 이 클로드는 가격이 세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무료고 하나는 월 17불 그리고 월 100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한국 돈으로는 25,000원 뭐 한 13만원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 17불짜리는 아까 우리가 사용했었던 그 3.7 모델과 3.5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US 100불짜리는 이 기능들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무료 버전도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조금 한정적인 것 같아요. ChatGPT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랜을 보면 20불과 200불짜리가 있는데 ChatGPT가 조금 더 비싸네요. 그러면 클로드와 ChatGPT 비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업에 적용하는 그런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실수를 하는 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래처한테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어요. 제가 최대한 빨리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메일을 쓸 때가 많아요. 그 이메일을 얼마나 감정적으로 잘 쓰는지 한번 볼게요. 거래처에 실수를 했어.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사정이 있어서 오늘 일을 다 하지 못했어. 시간을 더 달라고 이메일을 써줘. 아주 간절하게 감정적으로 사정을 잘 말하고 이해할 수 있게 이메일 써주고 그리고 내 프로페셔널함을 놓치지 않도록 감정적이지만 전문적으로 써줘 라고 말하고 지시를 해볼게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먼저 약속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특별한 상황으로
3일간의 기한 연장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의 기사와의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이번 상황이 결코 가벼이 여기는 문제가 아니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그대로 ChatGPT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모모와의 소중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한을 맞추지 못해서 먼저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실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개인적인 불가피한 사정이 겹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단 3일만 시간을 추가로 허락해 주신다면 최상의 결과물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이 클로드 AI가 쓴 거랑 지금 ChatGPT AI가 쓴 거랑 이 결과물을 보시면 뭔가 ChatGPT AI는 과도하지 않나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단 3일만 시간을 추가로 허락해 주신다면 이거랑 기사의 신뢰가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가벼이 여기는 문제가 아니지만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 전문성과 책임감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 ChatGPT는 너무 과도한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 이메일로 이거는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딱딱하고 인공지능이 쓴 거가 티가 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글쓰기라는 건 아주 미묘한 차이가 큰 차이점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작은 디테일이 저는 클로드가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떤 인공지능이 나를 더 심쿵하게 만들까? 나를 조금 더 감성적으로 내 마음이 움직이게끔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걸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창밖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내가 우울해졌어. 기운이 날 수 있게 내 감성적인 부분과 지금 비가 오는 상황을 고려해서 새 문장을 써줘. 너무 우울하게 쓰지 마. 너무 과도하게 감정적이지는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너무 감정적이지는 마. 너무 우울하게 쓰지 마.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면 개인마다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바탕으로 문장을 쓰기가 어려울 겁니다. 제가 좀 어렵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랬더니 창가에 맺힌 물방울들이 희망의 작은 보석처럼 빛나고 비의 부드러운 리듬은 마음을 위로하는 잔잔한 멜로디를 연주해줍니다. 이렇게 썼네요. 그럼 이걸 그대로 ChatGPT한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창밖에 비가 조용히 마음을 두드리는 오늘 나도 모르게 마음이 잔잔해졌어. 회색 하늘 아래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내 안에 소리를 들여다보게 돼. 요즘 어떤 생각이 자주 드나요? ChatGPT는 조금 더 시처럼 쓰고 이 클로드는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개인차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지만 저는 여전히 클로드가 쓴 이런 새 문장이 훨씬 더 좋습니다. 클로드 AI가 제 감정을 더 잘 파악하고 글 써준 것 같아요. 현재 이걸 읽다 보니까 저도 지금 감정적이 돼가지고 목소리가 좀 차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클로디와 ChatGPT의 AI 글쓰기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클로드 AI는 단지 똑똑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람과 소통하고 안전하고 정직한 그런 인공지능을 만드는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글쓰기를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클로드의 기능들을 살펴보면서 글쓰기를 어떻게 잘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봤고요. 그리고 ChatGPT 글쓰기와 클로드 AI 글쓰기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공지능 글쓰기가 여러분들 스타일에 더 맞으신가요? 저는 ChatGPT 단 하나만 써라, 클로드 AI가 무조건 글을 잘 쓰니까 이것만 써,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을 해주고 싶은 건 많은 인공지능 모델들과 서비스들이 나올 거고 각각의 특징, 장점, 단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인공지능 모델들을 써보면서 아, 이거는 이때 쓰면 좋을 것 같아, 아, 이때는 이렇게 써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여러분들의 지식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영상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ChatGPT만 한번 써보셨던 분들, ChatGPT로 인공지능 글쓰기를 해보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으셨던 분들은 클로드 AI로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모르시는 것들이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